반갑습니다. 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준비를 했냐면 제가 딱 머리 뭔가 복고풍 느낌이죠. 머리를 양쪽으로 따고 바로 오늘은 교복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윤종신의 오래된 그날인가? 오래전 그날인가? 자, 어쨌든 교복이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 생각하면 중학교 때 교복, 고등학교 때 교복, 저는 당연히 교복을 입었지만 또 교복을 안 입었던 세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요즘 다뭐 젊은 친구들은 다 교복을 입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뭐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 교복을 입고 제 주변에도 보면은 유치원도 교복이 있는 그런 뭐 사립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복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교복이라는 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입도록 하는 학생들의 제복이라고 할수 있겠죠. 학생용 정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혹은 교복을 학생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학생복은 뭐 스마트 학생복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맞추고 뭐 그러기도 하죠. 자, 어쨌든 대표적으로 거의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복이라는 거는 도대체 언제 처음 입게 됐을까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교복은 바로 이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입었다고 합니다. 아주 역사가 오래된 대학인데요. 영국의 이튼 대학교라고 하는 이 대학교에서는 헨리 8세 때 아주 옛날에 교복이라는 걸 처음 입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튼 대학에서 교복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와, 우리도 교복을 입자. 대학에서 처음에 교복을 입게 되고 대부분의 이런 사립학교에서 교복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하면은 교복, 여러분 그 해리포터 나오면 그런 교복 나온 것처럼 그 학교의 문양도 만들고 학교의 대표적인 교포라던가 그런 것들을 교복에다가 이제 찍음으로써 학교의 그런 상징성을 만들게 된게 이제 교복도 하나의 상징이 된 것이죠. 저도 사실 막 고등학교 그때 저는 1지망, 2지망, 3지망 지원해서 갔었는데 교복 되게 집착했거든요. 교복이 이쁜 학교 가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교복 찾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어쨌든 영국의 이튼 대학교에서 이제 지금 이튼 대학교 교복은 이런데요. 오, 멋진데? 그냥 블랙인데? 약간 성가대복 같기도 하면서 그거 같다. 우리 대학교에서 학사모 쓸때그 느낌? 아시죠? 그 검은색. 자, 어쨌든 이런 식의 이튼 대학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의 교복이라고 한다면 사실 화랑도도 옷이 입긴 입지만 교복이라고 하기에는 딱히 애매하고, 우리나라의 교복으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찾을 수 있다면 바로 성균관에서 이런 식의 청금록을 입었다고, 청금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성균관 스캔들 이런 드라마에서 보셨겠지만 푸른색 학생들이 입었던 거, 그리고 그 모자, 요런 식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시기부터 입기 시작했냐? 바로 이방원, 태종 때, 태종 11년 때부터 이런 식의 청금복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시기별로 조금씩 바뀌었다고 합니다. 태종 11년 때 청금복을 처음 입고, 세종 때 조금 바뀌었다가, 또 성종 때 조금 바뀌었다가,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실내라고 해서, 실내는 그냥 뭐랄까요? 새내기 같다. 새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실내 모습이 뭐 난삼, 달령 이런 식으로 옷이 정해져 있어요. 성균관에 이제 새내기가 들어오게 되면 또 나름의 그런 새내기가 꼭 한턱 쏴야 되기도 하고, 선배들의 조금 뭐랄까? 골려주는 거, 새내기들 골려주고 새내기들이 뭐한 번씩 이제 그런 뭐 기강을 잡는 그런 것도 성균관에서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성균관의 유복이나 청금, 난삼, 달령 이런 걸 입어서 상황에 따라 홍색일 때도 있었고 청색일 때도 있었고 흑색일 때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달령, 이런 달령을 입었다라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의 교복의 시초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는 성균관에서 교복을 입었었는데, 그때 당시는 교복이라고 하지 않고 달령이라고 했죠. 이런 식의 달령을 입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아픔의 시기,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일제강점기가 있고 나서는 그 시기에는 일본식 교복을 입게 되는데요. 그런데 일본식 교복이 무조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로 이제 들어서기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여러 학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뭐 이화학당이라든지 경신학교, 배재학당 이런 곳에 세워지게 되면서, 그때 당시 뭐 이화학당을 얘기를 한다면 이화학당 최초의 교복은 좀 다소 무서웠어요.
이제 산타복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마 이게 우리나라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힘들지 않았을까. 약간 여러분 이 교복을 입고 밤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주치면 좀 무섭지 않겠어요? 우리가 흔히 하얀색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면 처녀귀신인데 더 원한이 깊으면 붉은 소복을 입고 있다고 하잖아요. 피에 젖은.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에서 반감이 있어서인지 이화학당 최초의 교복은 이런 식의 붉은색이었지만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유관순 교복이라고 하는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바뀌게 되고요. 이 블랙 앤 화이트의 옷이 점점점 밑에 치마가 좀 짧아지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 발목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획기적인 변화였다고 해요. 옛날에는 진짜 우리 조선시대 장옷을 이렇게 얼굴에 가리고 다녔고 여자가 발목을 보인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이화여 학생의 이런 교복화된 이런 식의 유관순 교복은 그때 당시 신여성의 상징이었고 곧 그때 이화 그 학당의 교복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뭐 모나미룩 아니겠어요? 블랙 앤 화이트 이런 식으로 입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여성의 상징이 되고 그때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입게 되고 점점 치마는 짧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뭐 교복을 입기도 했었고 하지만 일제에 의해서 이제 교복이라는 게 지정이 되면서 일제강점기에는 이 가쿠란 교복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복이 우리나라 70년대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가쿠란이라는 이런 모자와 이 가쿠란 교복은 좀 제복 느낌이죠. 일본에서는 언제부터 이 가쿠란 교복을 입었느냐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것은 이제 군복에서 온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뭐 1800년대 그런 영국이나 미국의 그런 육군들, 기병들, 그들이 입었던 옷이 이렇게 가쿠란이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이런 식의 옷깃이 있고 후크를 채워야 되는 이런 식의 옷은 무조건 뭐 일본이 발명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군복에서 온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일제의 잔재기 때문에 이런 교복 입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은 동의하는 바지만 이게 일본이 시초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남자는 이런 식의 가쿠란 교복을 입었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세라복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세라복은 세일러복에서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는 이런 식의 카라가 큰 세라복을 입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저희 어머니 시대 때 입었던 옷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일러 교복 같은 게 있었죠. 이런 식의. 이 세일러는 해군이 입었던 그런 해군의 줄무늬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직도 패션 시장에서 여자들이 여름에나 이렇게 이런 세일러를 활용해서 가디건이나 티셔츠 같은 거. 저 근데 요 디자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뭐 물론 일제강점기 때 입었던 교복이지만 요것도 역시 원래 서양의 군복에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메이드 인 재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세일러복을 조금이라도 입는다고 해서 친일이다. 이 시국에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일제강점기 때는 이렇게 일본이 입었던 교복 그대로 우리도 본따서 입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반감이 있는 부분은 있죠. 자 그러다가 이 교복이 계속 쭉 가죠. 70년대로 계속 쭉 가고 7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그때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까지만 해도 일제강점기 때 그 교복 그대로 쭉 가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교복을 조금 바꾸자 그러면서 1980년대 이런 식의 블레이저 정장의 교복으로 좀 바꾸자 일제의 잔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양복 스타일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복 그 재킷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양복 스타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로 80년대에 그때 당시 이제 제50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때 전두환 정권 때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많이 풀어주죠. 뭐 3S 정책도 들어보셨을 거고 스포츠 그리고 에로 영화 야한 영화 SEX 그런 식으로 3S 정책을 펼치면서 문화적으로 엄청 풀어줍니다. 그래서 두발 자유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머리도 막 좀 기르게 되고요. 교복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이제 친척 오빠들 좀 나이대 많은 친척 오빠들이 옛날 옷 보면은 교복을 안 입었던 그런 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응팔을 봤다든지 그러면은 좀 그때 당시 메이커 되게 크게 써 있는 그런 옷들, 그럴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리고 그때는 스포츠 용품, 에어로빅 복 그런 거 유행했던 시기가 바로 80년대 초반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교복 자율화가 1983년 정도부터 시행이 됐고, 이게 이제 길게 잡으면 1970년생부터 한 74년생, 뭐 넓게 잡으면은 한 76년생, 65년부터 76년생 이런 식으로 교복을 한 번도 안 입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분들은 지금 거의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무한도전에서 그뭐 박명수, 정준하, 유재석 씨는 교복을 한 번도 안 입었던 세대고, 하하나 노홍철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죠. 저도 교복 세대였고요. 어쨌든 교복을 안 입었던 그런 교복 폐지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교복을 언제부터 입기 시작했냐면, 그게 사실 교복을 안 입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한창 멋을 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복을 안 입으면 옷에 집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교복을 안 입었던 그 오빠들 얘기 들으면 빈부격차가 너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교복 위에 올려 입었던 여러분들의 그 노스페이스 한창 그 메이커, 그거 가지고도 대장 옷이 있고, 노스페이스 무슨 옷이 있고, 그 정도로 막 등급을 나누고 그럴 시기에, 교복을 안 입었을 시기에는 얼마나 그또 메이커에 집착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빈부격차, 메이커에 대한 너무 뭐 열풍 이래가지고 이제 많은 학부모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교복을 다시 부활시켜라. 자, 그래서 결국 1986년부터 교복 부활이 시작이 됐고요. 이게 바로 시작됐진 않았고, 학교별로 교복을 준비하고 어떤 디자인으로 할 건지 준비하면서 순차적으로 그 1980년대 초반에 그 최규하 정권 때 했던 아까 그 블레이저, 정장 스타일의 양복 스타일의 전제 그 교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때 당시 교복은 이제 무채색, 블랙이나 뭐 남색 아니면은 뭐 군청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무난한 색이었는데, 좀 예외적으로 부산 쪽에 유명한 고등학교죠. 브니엘 고등학교 이런 데서는 뭐 베이지색, 초록색의 원색을 한 교복도 있었고, 뭐 리본이 달려 있고 좀 세련된 부산 예술고 이런 사례도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교복이 막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다 교복을 입었었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저희 교복도 저는 그땐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세일러복의 영향을 받은 풍문여고 나왔거든요. 되게 오래된 교복 느낌이죠. 저희 학교도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지금 안국동에서 아마 이사를 갔다고 들었는데, 이게 하복이었어요. 세일러고, 치마가 완전 황당했어. 치마가 쫙 퍼지는 플레어 치마였는데, 그 치마가 바람이 불면 막 마릴린 몬로처럼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풍문여고 앞에 육교가 없어질 정도로, 왜냐면 육교로 올라가면 학생들 치마 아래가 다 보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육교가 없어지게 된 원인이 될 정도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희도 세일러복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각각과 이제 특색 있는 교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또 추가로 얘기한다면, 아그 교련복, 이 교련복은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저는 정확히는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 교련복이 원래 70년대까지 있다가 거의 90년대 중반, 왜냐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90년대 초까지 입었다고 하지만,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농촌 봉사활동을 갈때 교련복을 입고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90년대 중반까지 남자분들은 교련복을 교복처럼 입게 됩니다. 이 교련복이 좀 멋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 친구라는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장동건이 주로 교련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시다바리가 거기 할 때. 그래서 그 교련복, 남자분들 교련복 입고, 우리 아버지도 이 교련복 입고 약간 삐딱하게 그런 사진 찍었던 그런 게 있는데, 남자분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교련복의 추억이 있을 거예요. 말죽거리 잔혹사 이런 데서 교련복이 나오죠. 저도 교련을 배운 적은 있는데, 삼각권 만들기, 붕대 이런 건 기억이 나지만, 여자는 교련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교련 시간에 입는 그 교련복,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군복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교복을 입으면 체육복을 입는다던가 교복을 조금 불량하게 입는 게좀 멋이 있잖아요. 저희 때는 너무 추웠기 때문에 치마 안에 체육복 입는 게 유행이었어요. 선생님이 그거 되게 보기 싫다고 이상하다고 했지만, 그게 나름의 멋이랄까? 치마는 몇번 접고, 치마 안에 체육복 항상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남자분들도 이런 식으로 그런 멋으로 교련복을 입고 다니지 않았나. 그래서 거의 교련복을 막 이제 교복처럼 통용화돼서 입었었고, 이제 결국 점점점
이제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물론 교복을 쭉 이어지긴 하지만 교복을 입지 않은 학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는데 교복도 조금씩 단계가 달라지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입었던 교복은 겨울철에, 우리 땐 겨울에 참 추웠지, 겨울철에 목폴라가 허용이 돼가지고 그 카라 안에다가, 아시죠? 이렇게 폴라만 입고 이렇게 네모난 거, 그거를 안에 입던가, 아니면은 검은 폴라나 하얀 폴라가 허용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좀 이제 2000년대 되고 나서는 촌스럽다 이래서 학교 폴라를 만든다던가, 그리고 2000년대 교복이 확 달라진 점은 생활복이 생겼다라는 부분이죠. 이거는 제 주변에도 이제 제가 학원 강사 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입고 다녔는데 여름 교복이 땀이 흡수가 너무 안 된다 그래서 카라가 있는 그런 걸 뭐라고 하지? PK 원단에 그 면 원단 있죠. 골프웨어 같기도 하면서 체육복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카라가 있는 면티라든지 교복이 좀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여학생들도 반바지를 입는다든지 바지 교복 같은 게 생기고 그러면서 교복이 많이 이제 학생들의 편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그 부분이 나는 니네들 되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호불호가 나눠져요. 그런 식의 약간 생활복이 생기는데 학교별로 너무 도전정신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핑크, 뭐 초록 이러면서 다소 촌스러운 어떻게 보면 교복계의 망작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게 무슨 교복이냐, 촌스럽다, 중국 교복 같다는 둥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은 반발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반발로 인해서 그냥 여름에는 너네가 하얀색 면티를 그냥 입어라 라고 하면서, 제가 이거는 실제 학생들한테 들은 얘긴데요, 하얀색 면티에다가 교복을 걸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더니 풍문여고를 제가 근처에 지나갔을 때 안에 면티를 입고 요걸 걸치더라고요. 마치 이게 가디건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왜 교복을, 저거는 블라우스인데 왜 오픈해서 입지? 근데 그게 그렇게 허용이 됐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입기도 하고, 요즘 애들은 또 이제 추가로 거기에다가 이제 후드티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치마를 엄청 짧게 입더라고요. 요즘 학생들 나 때 짧게 입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예 요즘에는 신기하게 교복집에서 아주 작고 짧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뒤에서 보고 무슨 저기 여대생인 줄? 그래서 이 교복 치마가 정말 짧아졌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화장도 너무 잘해. 이미 프로장을 하고 학교를 가는 거야. 우리 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 우리 때는 눈썹만 이렇게 그리고 가도 다 지우개 했고 앞머리에 무스 좀만 발라도, 무스 너무 나이 나온다. 어쨌든 무스나 스프레이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막 해놓으면 무조건 수도가 가서 빨게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좀 자유화 됐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요즘에 교복의 거의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교복들이 나타났는데요. 그 와중에 뭐 이런 식의 후드집업 교복 이런 것도 나오고, 이것도 교복입니다. 교복의 그런 문양도 있고 약간 좀 자유화된 교복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좀 우리 스타일의 교복을 만들자 하면서 1919년에 정부 주도로 한복 교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실시했고 많은 학교들이 뭐 민사고라던가 많은 학교들이 이제 한복 교복을 입게 되는데 뭐 이런 디자인 보면 아주 세련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생활 한복을 워낙 좋아하는 또 사람으로서 나쁘지 않다. 실제 우리 교복의 역사의 시작은 성균관이니까 남자분들, 남자 학생도 교복도 이쁘잖아요. 그래서 요 치마 부분이 약간 여미 있는 게 힘들다면 고무줄로 대체하고 좀 편하게 해서 약간 우리 스타일의 교복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런 태권도복을 이용한 교복이라던가 아니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교복 디자인 콘테스트를 해가지고 우리 학교 교복을 우리 학생들이 한번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우리의 그런 교복에도 좀 변화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교복의 역사를 되돌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생각도 나고 또 교복 입었을 때가 참 좋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교복 입고 그 학교별 축제 다녔던 게 너무 좋았었어요. 그때 당 축제를 다니면은 그 뒤에 방명록이라고 해서 이제 애프터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해가지고 뭐 내 삐삐 번호를 남겨놓는 게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게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미 너무 늙었고, 아무튼 그때가 참 좋을 때다. 지금 보고 있는 학생분들이 있다면
학생 때는 그게 너무 싫었어. 어른들이 야, 니네 그때가 좋을 때 하면은 뭐야 너무 싫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이랬는데, 근데 저도 늙었는지 그 말을 하게 되네요. 교복 입을 때가 좋을 때입니다. 엄마 용돈 받고 살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은 교복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나름의 신세한탕까지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재미있었다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